자,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라는 컴퓨터 안에는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유전자 또는 DNA라고 그럽니다. 유전자는 우리 의사들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우리 유전자들이 변한다는 놀라운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전자가 변하는데 무엇 때문에 변한다고 했을까요? 네, 여기 이제 이 유전자가 변한다는 말은 아주 놀라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유전자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나쁜 유전자를 받으면 그 유전자가 그 각 개인에게 운명이 된다. 왜? 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유전자는 변한다는 사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될 수도 없습니다. 아, 왜? 정상세포에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 유전자가 정상이면 그거는 항상 정상세포라 해야죠. 왜? 그 유전자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최첨단 현대의학은 여기 보면 이게 타임 잡지 2010년 1월 18일자 불과 8년 전입니다. 그렇죠? 전에 당신의 유전자는 더 이상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유전자가 변하는데 어떻게 변한다고요? 자, The choices you make. 당신이 하는 뭐예요? 우리 각자가 하는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한다. 그래서 병이 생기고, 그래서 병이 생겨서 변질된 유전자로 말미암아 변질된 세포, 예를 들어서 암세포도 그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것은 놀라운 현대의학계에 아주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겁니까? 무엇을? 자, 그래서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경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돼지들에게 뭐가 있는데? 이 송곳니가 있는데 그 야생 송곳니 유전자가 활동을 하고 있는 야생 돼지를 집에다가 데려다가 가축으로 만들면 결국은 이 송곳니를 만들어내는 이 파란색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더 이상 송곳니를 만들지 않는 그런 집돼지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면 이 유전자가 다시 활동해서 송곳니를 결국에는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유전자의 변화는 결국 무슨 환경이에요? 외부적 환경이 변하면 그 외부적 환경의 영향을 유전자가 받아서 유전자의 상태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세포의 상태도 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외부적 환경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외부적 환경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하다. 그 다음에 외부적 환경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내면적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자, 그 예는 뭐냐? 어떤 예가 있어요? 자, 유전자를 똑같이 가지고 태어난 쌍둥이, 유전자를 똑같이 가지고 태어난 쌍둥이를 우리는 일란성 쌍둥이라고 부른다. 이 일란성 쌍둥이의 외부적 환경은 동일하다. 같은 집에서 같은 밥 먹고, 같은 공기 마시고, 같은 물 마시고 사는데 뭐가 달라지면? 내면의 환경이 달라지면 결국 변화가 온다. 이 쌍둥이는 얘는 꼭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얘는 우울증에 걸려버렸다. 우울증에 걸렸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이 노란색 유전자, 곧 엔돌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유전자가 저쪽 애에게는 꺼져버렸다. 왜? 한 1년 전에 애들 엄마가 감기 몸살을 심하게 앓아가지고 약 열흘 동안 이 엄마가 얘들을, 쌍둥이들 돌봐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얘는 내면적으로 생각하기를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 그때 우리를 돌봐주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 엄마가 아파서 돌봐주지 못했다. 그런데 얘는 어떻게 생각할까?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얘는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아하, 우리 엄마는 우리를 별로 사랑하지 않구나. 그래서 몸만 조금만 아파도 핑계대고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엄마다. 그래서 엄마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 엔돌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린대. 그래서 우울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동물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요즘 우리 동물 세계에서 어떤 코끼리가 발견된다? 상아가 없는 세상에 그런 코끼리가 발견된다. 자, 이거 보시면 집 산돼지. 무슨 뭐요? 집돼지. 자, 요즘 코끼리들의 상아가 없다. 이 코끼리들의 서식처는 꼭 같습니다. 외부적 환경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들의 밀렵이 아주 심해져서 코끼리들이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을 죽여가지고 뭐를 잘라가버려? 상아를 잘라가버려. 그래서 죽지 않으려면 뭐가 없으면 좋겠다?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가 꺼져버렸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코끼리인데 이런 상아 없는 코끼리들이 태어나고 있다. 참, 그래서 그 이유는, 상아가 없는 이유는 바로 유전자군이,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군이 변화됐기 때문이다. 이래서 이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 됐습니다.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의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의 뭐를 선택하는 선택? 내면적 환경과
외부적 환경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암에 걸려 있을지라도 그 암세포를 구성하는 변질된 비정상적인 유전자도 우리의 새로운 선택으로 말미암아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뉴스타트를 한다. 그래서 뉴스타트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새로운 외부적 환경의 선택. 그렇죠? 더 맑은 공기, 더 맑은 물, 더 맑은, 더 깨끗한 음식, 더 건강한 음식.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외부적인 영향, 새로운 영향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외부적 환경보다 더 우리의 유전자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무슨 환경? 내면의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내면의 나의 그 생각, 나의 그 마음, 나의 그 느낌을 변화시키면 이 우리의 유전자의 막대한 그 일란성 쌍둥이처럼 그런 막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생각을 한번 잘못했어. 그래서 이런 내면적 환경의 선택을 잘못하기 때문에 하면 이런 유전자의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물론 음식도, 운동도, 공기도, 물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투병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내면의 환경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모든 부정적 생각을 떨쳐버리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뉴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뉴스타트를 한다. 보세요. 상관없는 코끼리가 많죠. 참 이런 아주 내면의 환경이 완전히 망가진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변질은 아주 심해지고 암 환자의 발생률은 아주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코끼리들의 외부적 환경, 곧 그들의 서식처는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유전자도 그 충격에 의해서 뭐예요?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에서 여러 가지 이러한 외부적 내면적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유전자의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배웠다. 그 다음에 우리 유전자가 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결국 전자파다. 우리 인간의 몸에도 전자파가 흐르고 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생체 전자파라고 부른다. 인간의 몸을 흐르고 있는 전기는 어디로부터 온다? 음식으로부터 온다. 그 음식 속에 있는 전기는 어디로부터 온 전기다? 태양으로부터. 그 태양 광선이 전자파다.
그래서 그 전자파인 태양광선이 전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소위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식물에서 거쳐서 우리의 음식에 전기 에너지로서 저장이 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감자를 먹는다, 쌀밥을 먹는다, 과일을 먹는다, 다 이 뭐 당분을 먹는다는 것이 다 전기를 먹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그런 음식을 먹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에는 전기가 흐르게 되고, 이 전기가 흐를 때 어떤 전류가 흐르냐, 이것이 우리 건강을 철저히 지배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 의학계에서는 이 환자의 몸 속에 어떤 전류가 흐르고 있는가를 검사합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가 심전도다. 그래서 심장에 나쁜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심장은 기능을 잘 할 수가 없다. 뇌도 마찬가지다. 뇌파를 찍는다. 그래서 뇌파가 좋은 알파파가 흐르고 있을 때 우리의 유전자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에 있게 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몸을 흐르고 있는 소위 생체 전자파, 영어로 하면 바이오 엘렉트로 매그네틱 웨이브, 생체 전자파의 이게 좋은 파냐 나쁜 파냐. 그래서 우리가 뇌파도 좋은 파 알파파라는 게 있고, 또 수면파, 이 뇌파가 흐르면 사람이 그냥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고 싶지 않아도. 왜 나는 자고 싶지도 않은데 뇌에서는 수면파가 막 흐를까? 나는 안 자고 싶어. 나는 지금 빨리 운전해서 빨리 집에 도착해야 돼. 안 자야 돼. 나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뇌에는 뇌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의 그 성질은 나의 의지와는 뭐예요? 상관이 없어. 나는 자고 싶지 않아. 나는 신경질 내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신경질이 뭐예요? 막 나. 왜? 왜 그러냐? 아시겠죠?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생체 전자파, 그래서 좋은 파는 우리가 이런 파를 좋은 파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쁜 파는 뭐예요? 이런 불규칙적이고 이런 아주 찍어도 그 파동이 그 어떻게 보인다고? 까칠해 보이잖아. 그렇죠. 부드럽고 까칠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을 흐르는 이 생체 전자파는 이런 알파파 일대 가장 우리들의 유전자가. 그래서 여러분 소리도 우리가 들을 수, 소리가 분명히 있지만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주파수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파는 20에서 2만. 네. 그러니까 2만 넘어가면 못 들어요.
분명히 소리는 있는데, 예. 측정하면 소리는 있어. 그런데 또 2000 이하로 내려가면 무슨 무슨 파라 그래요. 2만 이상 올라가면 우리에게는 고주파라 그러고, 2만 2000 이하로 내려가면 뭐예요? 저주파라. 저주파는 우린 못 들어요. 그런데 누구는 들어? 코끼리들은 들어. 그래서 코끼리들은 귀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왜 태국, 인도네시아, 태국, 푸켓 뭐 여기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해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진이 일어나면 그 파동이 저주파로 그 저주파가 물결을 타고 온다든가 또는 뭐요? 땅을 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들은 이거 멀리서 지진이 났구나 알아요. 이런 판은 위험한 판. 그래서 미리 뭐요? 왜 산에 올라가 있어? 우리는 바보야 못 듣고 이따가 다 휩쓸려 죽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우리가 모르는 세계지만 그런 세계는 반드시 존재하고 뭐예요? 있다는 것을 알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못 느끼면 그런 세계가 없다고 까분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이 저주파 세계가 있고 고주파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제한된 주파수 안에서만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너무 오래 하면 뭐의 변화가 초래된다? 내 세포 속의 유전자의 변화가 초래된다. 그 나쁜 주파수에 전자파가 너무 가까이 이렇게 밀착해서 그래서 이런 전자파는 거리만 조금만 떨어져도 훨씬 영향력이 격감되는데 너무 막 탁 붙이고 하면 그래서 이 핸드폰 전자파가 참 나쁜 파다 하는 것은 이제는 다 누구나 현대의학계에서는 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 안에 생체 전자파가 흐르는데 이 생체 전자파의 주파수가 좋은 주파수야 돼. 우리 유전자에 맞는 주파수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주파수가 뇌파에 흐르면 이런 거를 베타파라고 부른다. 이 베타파는 우리를 자꾸 짜증나게 만든다. 그래서 불면증 이런 거 있는 사람은 잠이 들라 그러면 알파파에서 델타파라는 수면파가 있어. 그걸로 옮기면 그대로 자는 거예요. 자는데 이게 자려고 그래도 나는 좀 자고 싶은데 자꾸 잡념이 떠올라. 그거는 근데 나는 잡념을 하고 싶지도 뭐요? 않다고. 그래서 우리는 잡념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말해요? 사로잡는다고 해요. 아시겠죠? 왜 잡념은 사로잡을까? 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베타파가 있고 그다음에 감마파라는 게 있다. 이 감마파라는 거는 굉장히 나쁜다. 이건 어떤 파냐면 누가 나를 자꾸 열받게 해.
참다가 어떻게 돼? 폭발하는 거야. 이렇게 돼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판단력이, 이성적 판단력이 마비돼 버려. 그럴 때는 아무거나 집어서 뭐요? 팍 던지고 막 깨, 유리창 깨고 막 이렇게 사람이 자기의 뇌파의 지배를 받아서 뇌 세포도 변하고 우리 몸의 세포도 유전자도 변하고 자기의 뭐요? 성질도 변해버려. 무서운 거야. 그러면 이렇게 우리들의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키는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냐? 어떤 에너지냐? 자, 생체 전자파. 파. 이것도 다 뭐예요? 전자파예요, 전자파. 전자파는 뭡니까? 전기 뭐예요? 에너지야. 이 에너지를 변화시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저 에너지보다 더 뭐예요? 더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전기 에너지인데 이 여러분의 뇌파를 변화시키려면 더 강한 전기 에너지를 뭐요? 보내면 돼.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에너지는 너무 강한 전기 에너지를 받으면 사람이 경련하고 까무러져 버려. 그러나 여러분의 나쁜 뇌파는 변할 수 있어. 근데 맨날 까무르쳐다 볼리다 보게, 그럼? 그런 거를 정신과 치료하는 전기치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그 복잡한 베타파를 강력하게 마비시켜서, 그거를 잡념을 싹 없애고, 알파파로 만들어가지고. 근데 효과는 잠시. 그리고 뇌세포는 그 강력한 외부적 전기 에너지 때문에 망가져. 그리고 기억상실증. 그런데, 그러면 이 생체 전자파, 이 파를 바꾸기 위하여 우리를 까무러치게 만들지도 않으면서 휘딱휘딱 바꿔. 그렇죠? 그런 에너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는 아니야. 전기 에너지가 아주 하다곤 우리 맨날 까무러치게. 그런 안 까무러치고 생체 전자파를 바꾸는 에너지, 희한한 에너지,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부른다? 영적 에너지라고 부른다. 가만히 있자. 우리 저기 아들 이름이 뭐라 그랬지? 병현, 이병현, 유병현, 오, 그 위험한 이름이네. 이병현이가 그 야구 선수죠? 그럼,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뛴, 김병현. 자, 그래서 병현이 뭐 그래요?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 암 치유에 아주 중요하다. 아, 아름답다. 라고 느낄 때,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 그 쉽게 얘기하면 정신적 에너지가 있어. 그 에너지가 내 알파파이든 내파, 아니 베타파이든 이런 내파를 아, 아름답다 하면 알파파로 표현해. 이것이 질병 치유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가 아무리 건강식을 하고 있고 운동도 철저히 하고 있고 맑은 공기를 세워도 내 가슴 속에 뭐예요? 더럽고 안 이쁜 게 있으면 이거는 유전자를 우리의 뇌파를 더 나쁜 뇌파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유전자를 꺼버린다.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를 받는 것이 그래서 자 그래서 아름다움 그 다음에 또 뭐?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정민이 아름다움 말고 또 뭐 있어? 어 진실 그렇죠 진 이것이야말로 옳구나 할 때 우리는 진실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와 이제야 알았다 나도 나을 수가 뭐예요 있구나 할 때 우리의 뇌파는 쫙 알파파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그 힘으로 치유되자고 하는 것이 뉴스타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간에서는 자연치료, 자연치유 뭐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힘, 바로 이 힘 얘기입니다. 힘은 존재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느낄 수가 뭐예요? 없는 것이고 모든 힘은 각자의 주관에서 느낄 수 있는 거지.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치부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진리를 알면 힘을 얻고 즉 영적 에너지를 얻고 그다음 뭐를 알면 선이. 누군가가 나에게 선을 행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나는 뭐예요? 아, 이렇게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선을 베풀고 있구나. 그러면 나에게서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감사하구나. 그래서 유전자가 켜지면서 엔돌핀이 생산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아름다움. 이 진선미를 알기 시작할 때 꺼졌던 유전자가 힘을 받아서 쫙 켜진다. 그래서 이 진선미를 다 합친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사랑이다.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래서 그런다. 자, 텔레비를 보면 저 강아지 키우면 참 재밌겠다. 그래놓고 우리도 강아지 키울까? 키워보자. 그러면 다음 순간에 아이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안 되겠다. 이거는 강아지에 대한 사랑이 뭐예요? 없는 거. 내가 강아지로부터 받는 것만 생각해. 내가 강아지를 위하여 사랑해주는 생각은 전혀 없어. 그것은 결국
그런 것을 우리가 이기심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환자들의 유전자가 켜지기 위해서는 내 받는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더 강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다 주고 싶은 사랑, 돌봐주고 싶은 사랑이다. 이제 이런 추상적 힘, 그것을 우리가 정신적 힘, 영적 뭐예요? 에너지가 우리 몸을 흐르는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쫙 받아들잖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진선미 최고의 진리, 최고의 선하심, 최고의 아름다우심이 합해서 사랑이 되는데, 최고의 사랑이 되는데, 이 최고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세미나에서는 이런 원리를 배우고, 2부 세미나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최고의 사랑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배우기 위하여 성경 공부, 즉 하나님의 사랑 공부를 하는 것이 2부 세미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너무 그 이 사랑이 모든 우리의 생체 유전 생체 전자파를 결정해 주는 가장 중요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많은 사람들이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 몸에는 뭐가 무슨 력이 있다? 무슨 력이 있다? 예? 네? 무슨 력? 예. 네. 소위 자연 뭐예요? 치유력이 있다고 막연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치유는 이 자연치유력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 자연치유력이 우리의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유전자의 상태를 비정상적인 상태라면 정상적인 상태로 뭐예요? 회복시키기 때문에 암세포도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가 있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일생 동안에 우리 몸에서, 왜냐하면 우리 환경이 정상적인 환경이 아닌 비정상적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항상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나쁜 환경의 영향이 계속 우리의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모든 사람의 몸에서 항상 암세포를 만들어내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한계를 지나면 그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여주는 면역세포. 자, 이것이 암세포예요. 그렇죠? 매일매일, 자, 매일매일 생기는 이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여주는 이 동글동글한 하얀 세포들을 우리가 면역세포, 그 면역세포 중에 특히 암세포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T세포들이 이 암세포에 접근해서
이 암세포 속에 이런 여러 유전자들이 입력이 돼 있는데 이 유전자에 무슨 에너지가 와서 생체 특수 생체 전자파가 와서 탁 클릭을 하면 이게 어떻게 해요? 착 켜집니다. 이 빨간색 유전자를 암세포를 죽이는 소위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할 때 이 유전자가 탁 동글동글하던 T세포 속에 있던 유전자가 착 켜지면 이 T세포가 이렇게 길쭉 넓적해지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왕성하게 생산해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되면 암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것이 진짜로 강해지면 결국은 암세포는 우리 몸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꺼져 있는 T세포 속에 있는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에 이런 영적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해서 어떻게 해서 나의 내면의 환경을 진선미로 채웠어. 사랑으로 채웠어. 그렇게 할 때 유전자는 확실하게 켜져서 면역력이 확실하게 증가되고 그래서 우리는 암의 자연 치유를 분명히 이루어낼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배영 회원님 보고 제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많이 느끼려고 해봐. 그 다음에 이제 말을 못했던 것은 뭐예요? 진리를, 더 깊은 진리를 배워봐. 그러면 맞아, 그렇구나. 그러므로 내 유전자도 다시 새로운 내면의 환경으로 다시 회복될 수가 있구나. 이런 것을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자. 이런 것을 다 지금 책임지고 이렇게 내 몸속에 생긴 병현이도 그 2살, 3살, 4살 때 생긴 암세포들은 다 이렇게 해서 죽어버렸어. 그럼 그건 알고 보니까 누가 준 영적 에너지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에너지를 내 T세포 속에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받아서 켜져서 암세포를 다 죽여줬는데, 자, 병현이가 암에 걸린 이유는 이렇게 잘 켜지던 이 T세포의 유전자가 켜지지 않고 꺼져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그 암세포를 못 죽이니까 암세포는 쑥쑥쑥쑥 자라갔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힘을 받아서 이 유전자가 켜지기 시작한다면 암세포는 쑥쑥쑥 줄어들어가서 없어질 수 있다. 병원이가 고개를 다 끄덕였어요. 이게 힘 받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지금 고개 까딱하는 순간에 병원이 T세포 주다. 야! 하고 켜진 거야. 아시겠죠? 바로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는 것이 투병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뭐를 뭐 개똥쑥을 먹으면 낫고 효소를 먹으면 어떡하고 뭐를 뭐 50년 된 상황버섯을 어떻고 뭐 논이 주스가 어떻고 이런 영적 에너지에는 전혀 관심 없이 어떤 눈에 보이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이런 것에만 총 집중하지 뭐요 말라 최선을 다해요 가장 건강한 음식은 먹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뭐예요 진선미 사랑이라는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것으로 우리는 승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뉴스타트는 우리가 이렇게 하여 유전자에 이런 영적인 힘을 새롭게 공급받아서 암을 이기는 그러한 교육 과정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마음속에 딱 해서 이렇게 되면 합리적으로 과학적인 사실의 근거를 두고 나도 내가 뭐 이렇게 하면 운이 좋아서 낫다가 아니라 뭐예요? 모든 유전자는 변질된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고 유전자는 무엇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적 에너지에 또는 외부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정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치유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알고 투병하는 것이 희망이 넘치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확실할 때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